안하실까? 대구 하십니다. 오늘 불금입니다. 불금 불금 맞이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나를 위한 특별식입니다. 장어, 양념간 간장 소스. 오늘 뭐 이마트 한우데이라 그래가지고 한우사로 갔는데 퇴근해가지고 단하고 없는 거야. 아 국거리밖에 없나? 국거리밖에. 아 국거리 사가지고 국거리 구멍까지 딱 보니까 오늘 장어가 원래는 두 마리 29,000원 하는데 이거 보시죠. 29,000원. 오늘 가니까 15,000원 하더라고. 50cm 자기 그 사장님 말씀하면 50cm짜리 두미 두 마리 그 15,000원 하길래 제가 간장맛하고 이렇게 매운맛 두 개 사왔습니다. 근데 뭐 중불에서 천천히 구불하게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지가 한 5분 정도, 5분, 한 10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고기가 불이 너무 약한가? 이거 생각 안 해. 그리고 오늘의 페링할 술은 너무나 유명한 탈리스크 10년입니다. 아, 여기 또 뭐, 피트향이 이래 해산물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장어 먹을 때는 또 탈리스크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잔 하겠습니다. 기다린다고 먹어봤는데요, 이제. 이게 피트향 싫어하시는 분은 우리 세대 때는 정로안 아시죠, 정로안. 정로향 난다고, 정로안이나 병원 소등향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훈연향 비슷하게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훈연향이 납니다, 훈연향. 오크나미야끼에 좀 뿌려먹는 그 가소부시 같은 느낌? 그런 느낌 살짝 납니다. 그 라면에 참치액 탁 넣었을 때 그 싹 퍼지는 그 약간 훈연 느낌. 그런 맛도 납니다, 지금. 그는 첫 맛은 위스키 치고는 톡 쏘는 맛이었고, 이래 목에 버번처럼 탁 강하게 탁 튼 타격감은 좀 없는 대신에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 뒤에서 올라오는 그 훈연한 그런 맛, 피트향이 좋고요.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들 보시면 약간 짠맛이라든가 단맛 느끼는데 저는 짠맛은 거의 못 느끼겠고 약간 끝맛이 입안에 있으면 혓바닥 끝에서 약간 달달한 맛이 살짝 옵니다. 제일 많이 오는 거는 향은 뭐 가위병 뭐 이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직 위린이 있나가지고 위스키 입문한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 맛 표현이 좀 그래서 냄새도 잘 모르겠고 와, 짬뽕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고기는 삼겨서 냄새하고는 이게 꽃향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서양벽이 어떤 향인지 맡아봐야 알지 뭐 서양벽이 말로 지금 청사과향 맡아봐야 알지 그래가 제가 쉐리 해가지고 일단 쉐리 와인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가 다음에는 제가 쉐리가 향이 어떤 건지 쉐리 와인이랑 글렌드로락 12년이랑 아벨라우나우랑 그 쉐리 쪽 계통 그 위스키하고 같이 한번 맛을 한번 보면서 비교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한잔 하시죠. 짜리. 세상의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거는 애조가 TV니까 애조가한테 가시고 저는 그냥 뭐 불금을 즐기는 서성을 하십니다. 이제 사사 이거 가는 좋습니다 이제. 아따 요거 이때까지 기다릴게 뒤네. 자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. 참고로 요거 지금 탈리스크 10년 요거 이마트 트레이스 가면은 지금 59,800원인가 하여튼 6만 안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범낭잔이라고 범낭잔인지 뭐 그 잔인지 몰라도 잔도 끼워줍니다. 이게 캠핑 이런 거 다니실 때 갖고 가셔가지고 뭐 하면은 뭐 온더락 드셔도 되고 맥주 드셔도 되고 다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. 요 케이스도 요런 케이스 들었는 게 이제 잔 세트고 그냥 일반 케이스 들은 것도 물론 있더라고 같이.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가면은 이제 아직은 지금 65,0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술은 트레이더스가 쌉니다. 코스트코는. 자 일단 고기가 다이가 안 됐습니다. 자 다시 고기 익히면 한 묶기 힘들어 죽겠네. 막 한번 잘라봅시다. 그럼 남자는 어디? 남자는 꼬리죠. 꼬리가 중요합니다. 이따. 잘게 자르면 안 돼. 이거 집에서 먹을 때는 장어는요 이리 와요. 늦지 잘라야 돼요. 너무 작게 자르면 안 돼, 안 돼. 넣고 일단 몸통 부위. 아 이거 잘 보이십니까 그래. 아 이거 한 마리당 8,000원. 이거 우리 동네 가면은 뭐 산호 안호거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1인분에 8,000원, 9,000원인데 거기 뭐 비하면 뭐 비싼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짭조름하게 튀기네, 튀기네. 아따. 고기 튀기네. 그 다음은, 달달한 거 먹어봤으니까 이제, 매번 가. 매번 가. 50cm짜리, 50cm짜리. 이거, 소금구이 초벌용 했는 것도 팔던데, 그건 다섯 마리 뭐, 19,000원인가? 이래 팔던데, 그건 길이 좀 짧더라고요. 한 30cm. 근데 이거는 50cm입니다. 50cm. 자식 주담은 만원 짜리입니다. 장어 먹고 말아 먹고 하면 뭐. 남자. 힘을 쓰지. 안녕하세요. 확실히 저는 피트에 대한 거부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피트 향이. 이번엔 언더락으로. 자, 시원하게 불금이 한번 따져봅시다. 불금이 왜? 개인적으로 온도락보다는 니트가 낫습니다. 그냥 니트로 드시는 걸로. 한달 있으면 뭐? 다음에 하이볼이죠, 하이볼. 저는 하이볼 태울 때 요거 씁니다, 요거. 뭐, 이름 뭐지? 아, 무슨 눈이 좀. 림미입니다, 림미. 우리가 잘, 시중 잘 보이는 요 동그란 거, 주먹만한 거, 요 노란 거. 그 레몬즙보다는 여기 좀 낫더라고. 요게, 이건 한 2,500원 하나? 마트에 가면은. 마트에 가면 팝니다. 요게, 제 맛에는 그 노란 거보다 약간 더 낫더라고요. 약간 미묘하지만. 해보도록 합시다. 내 먼저 태우고 뭐 진저비 그거보다는 저는 요거 토니워터 제 입맛에는 토니워터 아직은 토니워터 생강맛이 좀 제 입에 남는 거더라고. 토니워터가 최고입니다. 아니면 사이다 버번앤 사이다 3:1로 대충 눈대중으로 뭐 자꾸 마시다 보면 뭐 제일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제가 그래서 자 판단하시지 한번 적시 봅시다. 야 맛있네. 다 이거죠. 아, 빨리 이거 가네. 장어 먹고, 마늘 먹고.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고생한, 이렇게 뭐, 불금에 술 한잔에 안주 한 잔 먹고 이걸로 날리는 거죠. 인생 뭐 있습니까? 즐기면서 사십시오. 지금까지 대구, 아저씨였습니다.